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병찮은 사랑,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기도, 감사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참으로 100% 신령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을 위해서 혹은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어 헌금을 하라든지 선교를 하라고 하는 그러한 기복적인 기도는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바울의 기도는 온전히 영적인 기도입니다. 현재의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본다면 바울의 기도는 마치 천연 기념물이라고 할 정도로 무공의 기도이며 순수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과 에베소서 3장 14절, 21절에 두 번에 걸쳐 나옵니다. 물론 바울은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늘 기도를 했고 또 서신을 쓸 때마다 기도했겠지만 구체적으로 기도문의 형식으로 기록한 것은 에베소서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두 번의 기도는 다 알매 기도, 알매 기도입니다. 알게 하시고 알아 이러한 단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아는 것입니다. 삼위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아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에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17절은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고 신령한 지식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 알매 기도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영적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육적인 배움, 육적인 학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육적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무제한의 교제를 할수 있었고 만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마귀의 지식, 죄에 대한 체험을 아담과 하와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보다는 마귀와 죄에 대한 육체적, 감각적 지식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서 결국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영 결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알고는 에베소서 3장 18절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단순히 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체험적이고 또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나의 것으로 움켜잡는 그러한 상황을 여기서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알다라고 하는 동사는 지식적인 알다와 체험적인 알다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뿐만 아니고 체험적인, 실제로 느끼고 체험하는 알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진짜 남자라는 단어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상 그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관계였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누구를 안다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로 만나서 교제하고 체험해보고 같이 살면서 어떤 삶의 체험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영적 지식뿐만 아니라 영적 체험을 동반하는 앎을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삶을 동반하지 않는 사상을 우리는 영지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지주의는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갈수 있다 주장하는 이단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죽으면 어차피 썩어지고 영혼만 남기 때문에 영적 지식만 갖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단 사상입니다. 이 이단 사상은 매우 매혹적인데, 천국은 가고 싶고, 또 세상의 온갖 쾌락도 같이 누리고 싶은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세속화된 종교인의 나쁜 심보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신앙생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알면서 지은 죄는 더 나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에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감사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교회가 무엇인가 아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제물과도 같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기도가 바로 감사의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에베소 성도들의 예수 안에서 믿음과 또한 성도들 간의 사랑을 두고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가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그 당시 7대 불가상이라고 하는 다이애나 신전이 있었고 비롯해서 황제 숭배 사상과 이방신들의 집합장소로서 마치 신들의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세속적으로는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매우 황폐하고 죄가 가득하며 그곳에 마귀가 진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도시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약 2년 동안 어느 지역에서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날마다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현재 신앙서적을 만들어내는 기독교 출판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시대에는 철학을 강의하는 학원 같은 곳인데 그 건물의 주인이 두란노인데 티라누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티라누스라는 사람이 소유한 학원이라는 뜻으로 두란노 서원 또는 두란노 강의실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철학을 강의하는 건물을 잠시 빌려서 2년 동안 예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학원의 교실 하나를 빌려서 사람들을 모아 성경 공부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약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고 에베소를 떠날 때 매우 걱정했는데 그 걱정한 것은 혹시라도 흉악한 이리 때가 와서 성도들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보면은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 흉악한 이리 때는 그 당시 거짓 사상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퍼뜨리는 이단들, 사이비 이단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우상 숭배와 거짓된 논리가 가득 찬 도시에 거하면서 예수 복음 진리의 말씀에 서서 올바른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고 이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의 믿음과 성도들의 사랑으로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처음 받은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마지막까지 첫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대주제는 뭡니까? 변치 않는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처음 받은 믿음을 결코 세속화시키지 않고 타락시키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고 예배당을 크게 짓고 사회적 역량을 발휘하고 이런 것들이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 아니에요. 아무리 규모가 커지고 교인 수가 늘어나도 처음 받은 복음이 변질되고 예수 안에서의 사랑이 식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그저 세속화된 종교, 기업화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바울이 살아있었다면 한국 교회를 보고 정말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했을까요? 아마도 변질된 복음과 세속화된 교회 그리고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보고 바울은 통탄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교인 숫자가 늘어가면 감사하고 헌금이 불어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감사라면 감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진 믿음이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정말 서로 예수 안에서 사랑할까요?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회 성장 목표를 세워놓고 강요합니다. 성도들은 도토리 키재기로 누가 봉사를 잘하여 목회자에게 잘 보이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것인가 경쟁을 하고 교회와 교회끼리 서로 교인 쟁탈전을 하기 위해 마치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처럼 열심히 전도 전략을 세우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우리만 복받자, 우리 교회만 잘 성장하자고 하는 집단 이기주의로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도시의 시커먼 빌딩들만 우뚝 서 있듯이 처음 받은 예수 복음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서로 빌딩 경쟁을 하는 세속 도시의 부속품으로 교회들이 변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바울이 걱정하는 대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본질을 잃고 건물과 교세만 우뚝 세워진 기업형 종교단체가 되었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게 드리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다시 말하면 예수 믿음이 세속화됐고 변질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참 감사가 무엇인지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감사, 즉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5절 16절에서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이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인하여 항상 감사를 했을까요? 바울이 앞에서 말한 성삼위 하나님 즉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예배소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고 서로 예수 안에서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한다는 것은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감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성도들이 감사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내어주신 사랑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은혜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쳐주신 성령의 능력을 끊임없이 쉼없이 감사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실상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육신의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바울의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성도만이 바울이 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시편 50편 2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감사의 제사는 고백의 제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짐승을 제사하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속죄함과
구원을 상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절기마다 하루 종일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속죄제물이나 속건제물로 드리는데 다시 말하면 하루 종일 1년 365일 동안 성전에서 짐승의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제사법을 보면 365일 매일 흘러내리는 속죄 양의 피, 속죄제물의 피가 그 구약 성경에 묻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은 신앙 고백과도 같은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인치심을 믿는 고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해왔던 피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신앙 고백의 제사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날마다 쉼 없이 하나님에게 드린 신앙 고백의 제사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역사심을 쉼 없이 날마다 고백해야 된다.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받아서 연장선상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말은 고백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 이웃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마음으로 감사한 일이 많이 있죠. 그런데 마음으로만 감사하고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서로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말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면 그 감사가 100%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서 오해나 막힌 감정이 다 사라지고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의 말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드리고 봉사와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감사의 콘텐츠, 감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음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성이 되어진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절대 분리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믿을 수 없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에게 날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거룩한 예수 믿음을 쫓지 않고 그저 세속적인 기복을 구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허상이며 자신의 탐욕일 뿐입니다.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 믿음을 가지는 것, 예수 믿음을 쫓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성도들이 천국 갈 때까지 지켜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12절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끝까지 참고 견디며 환난 중에도 인내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음.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이 두 가지를 지켜야지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 내용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성도들의 사랑인데 다시 말하면 아가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가 있습니다. 친구 간의 우정을 우리가 필로스라 그럽니다.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은 에로스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거나 혈육 간의 사랑, 즉 본능적인 사랑, 이 사랑을 스톨게라고 하고
육체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정신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을 플라토닉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철학자들은 이 플라토닉 사랑, 정신적인 사랑이야말로 완전한 사랑이다, 이상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정신적인 사랑만 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죠. 아가페 사랑은 초월한 사랑이며 죄에 빠진 영혼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입니다. 바울이 말한 성도들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초월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교회 안에서 남녀간에 썸씽이 있어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킨 그런 일들이 있죠. 그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타락한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조건 없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사람의 외모나 빈부, 차이 혹은 지식이나 지위를 따지지 않고 그저 한 영혼, 그 한 영혼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아가페 사랑은 거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영혼만 사랑하니까. 그리고 부자도 사랑할 수 있고 권력가도 사랑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사상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도 그 영혼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외모, 그 사람의 학식이라든지 육체적인 것은 사랑할 수 없지만 그 영혼은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외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영혼은 그 가치를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크고 우리 주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놓여있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온 세상을 죽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만큼 값지고 귀한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외적인 것은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 가치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봤자 사람의 외적 가치는 도토리 키재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때 영혼의 값이 너무 방대하고 너무 크기 때문에 외모의 차이가, 외적인 차이가 좀 난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평등합니다. 다 평등해요. 요즘에는 수십억 자산가도 부자이지만 수백억, 수천억 부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가진 재산이 없거나 빚을 많이 진 사람도 있습니다. 재산이 아주 적다고 해도 그 영혼의 값이 너무 방대하고 너무 크고 우주적이기 때문에 부자나 가난한 자가 전체적으로 보면 차이가 없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을 돈 뭐 수십억, 수백억이 있다고 해서 차별을 둘 수 있습니까? 차별이 없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저 높은 산에서나 또는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보면은 저 아래 사람들을 볼 때 아주 꼬물꼬물 개미처럼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차라 하더라도 조그만 장난감 차처럼 아주 우습게 보여요. 그러므로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났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우리 외적인 모습이다. 이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야고보가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보시는 관점은 영혼을 보시기 때문에 빈부귀천 남녀노소 권력이나 학식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게 귀하고 구원받아야 될 값진 영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영혼의 관점으로 봐야 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여 죄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아가페적인 사랑이며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사랑을 감사한다고 할 때 그 성도들의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진짜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언약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된 것과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영혼으로 보고 그 영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일이며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쉼 없이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로 우리는 육체적인 고난과 한계 그리고 역경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만일 이와 같이 바울의 신령한 감사가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보면은 다 내가 손해본 것 같고 나만 못 사는 것 같고 나만 힘들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만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다 높은,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고 감사할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감사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돈이 많고 갑자기 출세하고 갑자기 부자가 되면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감사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납니까? 질병이 오고 또 사고를 당하고 엄청난 재앙이 올 수도 있고 환난이 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돈이 없어지고 권력이 없어지고 건강이 사라지면 그때는 늘 불평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까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성도들이 서로 영혼을 귀히 여기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면은 우리는 평생 쉼 없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는 평생 죽을 때까지 기도 목록을 만들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또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예요. 자녀들이, 가족들이, 또 주변 내가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문이 될지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